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펄스 옥시메터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소 포화도 프로브의 타입과 어떤 곳에 측정해야 될지. 타입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리유저블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디스포저블 일회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번 사용하면은 가격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일회용은 매번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 일회용이 좀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측정이 잘 됩니다. 측정한 위치는요, 어른들에게서는 손가락, 발가락 혹은 코, 귀, 이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영아에서는 손바닥, 손목, 발바닥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혈관이 풍부하게 지나가는 곳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옥시메터를 붙이고 싶습니다. 어디 붙일까요? 왼쪽, 오른쪽? 만약 이 사람이 오른쪽 팔에 프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랍 역시도 측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플루이드 반대쪽 팔에 BP 커플을 감을 것입니다. 왜냐? 같이 있다면 BP가 측정될 때마다 플루이드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쪽에 있으면 BP를 측정할 때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BP 커플의 반대편에 플루이드와 옥시메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 병원에서 응급실, 수술방, 중환자실, 그리고 환자가 안 좋을 때 수면 마취, 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리고 앰뷸런스 등 혹은 병원 안에서 이송할 때,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케이션은요, 저산소증이 의심되는 혹은 저산소증이 올 만한 모든 환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바이탈 사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지 않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가끔씩 측정하는 ABGA보다는요, 계속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가 우리 하이폭세미아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금기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점은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호흡기를 평가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 비침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안전하고 따면서도 빠르고 간단하죠.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같기 때문에 시송 중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산소 혈증만 없다면요, 빈혈이 있어도 정확하게 측정되고 저혈압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하이퍼옥시미아, 산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산소 회리곡선입니다. X축은 PaO2, Y축은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100일 때 PaO2가 100일 수도 있겠지만요, 150, 200, 300, 400일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100이지만은 PaO2 값이 굉장히 높은, O2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PaO2 값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호흡을 확인하는데도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조직에서 산소의 공급, 사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ABGA나 SCV-O2 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 추가로 더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요, 이 값들을 정확하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퍼퓨전이 떨어진 경우, 피가 적게 가는 경우, 이때는 저혈량증이나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는 믿기 어렵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 비너스 펄세이션, 원래 동맥에서만 펄세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 판막의 역류라던가 아니면 셉시스인 경우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움직일 때, 어떤 염류를 넣었을 때, 매니큐어를 칠했을 때, 다른 헤모글로빈들이 많이 존재할 때, 부프로브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 셉시스일 경우, 빌리루빈이 높을 때,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인데 주변에 과도한 빛이 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헤모글로빈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했던 이 부분에서 원래 이 값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진다면 실제 SaO2 값은 감소하겠죠. 하지만 펄스 옥시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해낸 SpO2 값은 이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데 이 값은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가 없겠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헤모글로빈도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파형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초, 많게는 20초에 그 값들을 모아서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몇 초 전에 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컴플리케이션입니다. 당연히 ABGA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MRI방에서 이 옥시메터를 사용해서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너무 세게 감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 손에다 감은 건데요. 잠깐이지만 벌써 차이가 생기겠죠.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있어도 이 부분에 괴사가 생길 것입니다. 너무 세게 묻거나 혈관 수축제 등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그 사이트, 우리가 모니터링 있는 사이트를 한 번씩만 계속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만 해도 합병증들을 대부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계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의 움직임도 보정해주고 펄퓨전이 좀 줄어들어 있어도 잘 나오고 나머지 헤모글로빈들도 다 측정할 수 있게끔 점점 기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측정하는 SpO2 값은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SaO2, 동맥혈에서의 진짜 산소포화도를 알고 싶지만은 침습적이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필요하다면 ABGA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프로브는 반드시 이렇게 마주보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읽기 전에 반드시 그래프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래프가 잘 안 나온다면은 교정 후에 그 산소포화도 수치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숫자만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타겟 레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만 듣고 알 수 있는 것들, 하트레이트, 부정맥 유무, 산소포화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켜두고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고 하십시오.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ABG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펄스 옥시메터의 제한점과 함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다, 이것만으로 절대 호흡기계 전체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흡기계의 기능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서 전체적인 환자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